오, 안녕. 알지, 맞지? 난이 대단한 날씨를 즐기고 있어, 아일. 이봐, 멀리 가봐. 아, 어떡하냐, 얘좀 괜찮은 거 같다. 우와, 아, 이 자식이 공으로 사람을 쳐? 해, 좋은 시도였어. 뭐야, 이게? 난 스타듀밸리 최초의 그리드볼 프로가 될 거야. 내 마음은 변치 않을 거야. 이미 지역 경기에서 우리 학교 팀을 이끌었다고. 이제 운동으로 힘을 길러서 주주시티 터널 러즈에 내 자리를 얻을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I believe in you. I believe. Touch the sky. Think about it. 너 정말 거만하구나. 널 믿어. 고마워, 아이. 그말 기억해 놓을게. 보자꾸나. 이제 꽃다발 받는다 이거지? 꽃다발 안 챙겼네. 여기 삼자 대면인가? 어, 왜이 자식 기분이 왜 이래? 아. 당연하지. 그냥 쪼리 신고 다니세요. 재밌었어, 그치? 알아두면 좋아. 뭐래? 아, 매력 있네? 매력이 있어. 얘는 꽃다발 주면 될것 같고, 엘리엇한테. 엘리엇 호감도 만빵 채워서 마지막 거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죠? 어디 갔니? 도서관? 엘리엇 있습니까? 없네요. 어디 강으로 간 건가? 2만 원짜리가 참 비싸. 지금 나한텐 진짜 쓸모가 없긴 해. 안녕하세요. 드릴 게 없네요. 과일 같은 거 좋아하시죠? 가재도 좋아하시나? 가재 좋아해요? 구워 먹으면 기가 막힌데.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것 같진 않군. 안녕하세요. 없다. 집이냐, 말이냐, 헛간 증축이냐. 결혼 준비하려면 집을 하는 게 맞아? 왜냐면은 집다 봐갑니다. 금방 봐요, 금방. 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제는. 아니, 이것들이? 아이스크림 좋아하니? 나 하나 사먹고 싶긴 한데, 비싸. 알렉스야. 그 도시 아가씨랑 잘해봐. 나는 찬찬이를 택하기로 했어. 야, 얘. 제가 얘뭐 좋아하는지 알아만 놓고 안 줬네요? 안 줬네, 안 줬어. 얘가 마요네즈 좋아했나? 아이, 미안. 이런 씨. 안 좋아했구나. 긴가민가 한거 보니까 안 좋아하는 거였어.
뭐줄거 없는지 대충 보고 오늘도 낚시로 하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광산 가서 뭐 철도 좋고 금도 좋고 구리도 좋고 그 작업을 좀 해야 돼. 오늘만 낚시 아니면은 아 근데 돈 10,000원 한 번에 나가는 게좀 커요. 만약 하게 된다면 적어도 한 13,000원이 있어서 증축시키고 작물들 비는 자리에 또 심을 씨앗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데 10,000원 딱 모았다고 홀라당 써버리기가 좀 적어도 한 12,000원쯤 되면은 그때 집 드디어 집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나 상자 좀 깔게. 낚시는 뭐랄까, 가장 쉬운, 쉽고 빠른 돈을 버는 방법? 아이쿠, 나 이거 해야 돼. 까야 돼. 녹슨 숟가락, 기증하는 용이네요. 6시에 문 닫습니다. 내일 하러 가겠습니다. 내가 시간보다 좀 늦게 도착했나? 보거를 못 잡았네. 근데 이 친구가 약간 보거 느낌 좀 나는데. 어흠. 적당히 움직이자, 친구야. 보거야, 보거. 슈퍼 해삼이다. 뭐야? 저 가을에만 잡히는 거 아니었어? 아니구나. 보거는 시간이 지났구나. 오늘 슈퍼해삼 얼마쯤 쳐주는지 한번 팔아볼게요. 아, 제발. 해초는 그만. 제가 다 씹어 먹어도 되긴 하는데, 이거 수제 에너지 바가 많아서. 먹는 데만 몇십 분 걸릴 수도 있어. 아, 맥스 되게 안 되네.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이제 진짜 미끼 좀 사야 될것 같은데요? 너무 허탕 많이 친다. 설마 슈퍼 해삼님? 해삼님이라면은, 이 정도 싸가지 없는 거 보니까 해삼이 맞는 것 같아. 슈퍼해삼 맞는 것 같다. 어우. 아주 활발하셔.
괜찮은데 그래도 낚시. 밤이 되니까 광어가 잡히네요. 깔끔하게 9시 혹은 9시 반까지 낚시하다 가겠습니다. 나이스. 너무한 거 아니니? 이렇게 멀리 던졌는데 쓰레기가 잡힌다고. 이거 마을 사람들 이거 안 되겠구만. 해변에 주로 오는 애들 누구야? 야, 나 걔네들 다 버리고 간 거야. 근데 이게 쓰레기가 떠밀려 오기도 하죠? 맞아.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지. 떠밀려 온 걸 거야. 아, 짜증나네. 해초 너무 많이 나오네. 오, 나이스. 아니, 퀘스트? 퀘스트가 있었구나. 뭐지? 쉽지. 집에 좀 많아. 다이아가 있어 있어. 처음 딱 받으면 2일이니까 내일 눈 뜨자마자 배달하러 갈게요. 이 까먹으면 안 되는데. 오, 굿. 체리 젤리 살구 주세요. 야, 금 아니야 이거? 어? 금이 왜 여기 있지? 이 비슷하게 생겨서 여기 넣었나 봐. 동동동 동동. 금 젤리 먹을 뻔했네. 근데 나 금이 좀 있네. 없는 거는 구리네. 구리 아니면 철. 요거랑 또 쓰레기도 돌려야 되죠? 쓰레기 준비해 주시고. 넣을 거 없습니다. 아, 쿠키. 여기 칸이 너무 상자 하나 또 만들어야 되나? 풀이랑요? 네, 뭐. 네, 요런 거 들어가 주시고, 상자 하나 또 만들자. 정동석. 아, 괜찮아. 어차피 저거 떼서 다시 달 수 있어. 참치랑 다 다섯 개씩 있나? 참치가 약간 모르겠는데. 우선 요런 거, 주워온 거, 주워온 거. 참치, 다섯 마리 있네요. 숭어, 네. 숭어. 광어. 슈퍼해삼. 별 없는 걸로 하나 팔아보겠습니다. 요거. 여기 있나? 여기 있네, 트위스피. 오케이. 다이아 까먹지 말고.
녹조류 이 정도면 많이 쳐주는데? 슈퍼에서 250원. 제법 나가긴 하네요, 값이. 바로 어제였구나. 미안. 둠칫 둠둠칫. 자, 쓰레기 친구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안녕. 좋은 아침. 안 되는 건가? 없구나. 다음. 야, 여기 다 됐다. 참나무. 잠깐만. 얘 다 자란 것 같아. 오! 치즈프레스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참나무는 아직 안 만들어졌네? 요게 참나무인가 봐요. 이렇게 세 개까지 했구나. 안녕. 우유 가져오세요. 저 크기에 비해 제가 동물을 별로 안 키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야, 여기 하나 뭐 있지 않았니? 없었구나. 굿. 이거 뭐 과일 장점은 그냥 이제 저거 잼이랑 와인통 돌리기에 좋다는 거? 그거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소미야. 세계에는 선물용 마요네즈. 치즈 하나 팔고 됐네. 사냥하는 그 자세다. 궁뎅이 이렇게 실룩실룩 하면서. 콜라 들고 다니까. 콜라 여기 또 있네요. 콜라 하나 들고 다닐게요. 이거랑 계란 같은 거는 팔기는 좀 그래요. 나중에 제가 또 요리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다 됐네? 이거 시기가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좀 기다릴까봐 동시에 다 같이 되게. 과일 넣어놓습니다. 좋은데? 주아용. 치즈 하나 팔고. 체리 젤리. 6,800원. 저거 하나 주고 오늘 광산 가기로 했죠? 출발. 다이아 마법사. 생각났다. 생각났어. 아주 편하구만. 관리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 자. 이쪽 가는 김에 그것도 하면 되겠네요. 단단한 나무.
산다. 못 파세요. 첫 울타리. 달걀, 튤립, 바다가 담긴 식사, 배터리팩을 1,500원에 파시네. 벌레 고기, 밀, 콩알탄, 오솔길. 와우 와우 법사님 뭐 좋아하세요? 법사님 이분과 친목을 좀 해야겠어. 뭐 여러분들 굳이 뭐 아 태양정수 공허정수 같은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알았어요. 다음에 올게요. 뭐 돈을 많이 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서로 좋잖아. 나는 내가 있는 아이템으로 돈 저만큼 버는 거고 또 친해지면 혹시 또 에 그런 거지. 뭐 토끼발 같은 거 하나 줄 수도 있지. 토끼발 그게 되게 뭔가 귀한 아이템인 것 같은데 어디서 얻는 거야? 토끼를 죽여야 얻는 건가? 이번 주에 나 줬지. 우리 동물이 몇 마리까지 자라는 거야? 네 마리까지 되는 건가? 어, 콜라! 콜라 친구? 오늘 누구네 생일이었던가? 달력을 가봐야겠군. 아무의 생일도 아닙니다. 낚시를 하려면 지금 가서 아 오늘 나 광산 가기로 했지? 광산 갑니다. 어 예의상 여기 있는 거라도 좀 챙겨갈게요. 어, 말 한번 걸까? 안녕. 뭔 소리야? 강산? 좋아요. 버섯도 있네요. 제가 처음에 죽었을 때 막 곡괭이로 때리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된 상태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상태에서는 1번을 아무리 눌러도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툭툭툭 하면은 좀 시간이 걸려. 아이코 바로 안 바뀌더라고요. 이거 휠 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공격을 멈추고 바꾸는 게 가장 빠르긴 합니다. 어, 금. 길이 어딨니?
잘못 들어왔나? 너무 아래로 내려왔나요? 금보다는 그냥 철이나 동계가 필요한데. 아, 아. 그런데 여기 금이 많네. 금이 많아. 불의 석영. 어, 나름 귀한 거. 아. 아, 깜짝아. 아이. 너무 아파. 죽겠어. 나도 요리해서 효율 좋은 피 요리. 아. 요리 만들어서 뭐 들고 다녀야지. 85층 퇴각합니다. 50층으로 가볼까? 야, 얘는 진짜 부딪혀도 별로 아프지도 않네. 더 위로 가야 되는 걸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예전에 제가 초반에 할 때만 해도 철이 귀했습니다. 광산에 많이 못 내려갔기 때문이죠. 초반에 앞에 층에서 구리를 주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어, 나 갈게. 날아다니는 녀석이 느리구나.